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범일전철역입니다. 1호선 범일전철역이고, 오늘 저는 여기 부산시민회관 갑니다. 자, 8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8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일단 요길 따라 한번 쭉 올라가면 시민회관이 나올 것 같은데. 앞에가 기금속 상가, 다음에 평화도매시장, 자유도매시장, 요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건너가지고, 저 동일 아파트 옆에 뒤쪽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시간은 6시 좀 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은 다 파장 나 있고, 여기도 지금 떡볶이하고 막 파는 데인데, 아, 저 앞에구나. 그것도 사람 별로 없네. 요가 자유도매시장. 제가 뭐 며칠 전에 한번 완전히 막 싸그리 다 돌았습니다. 예, 자유도매시장. 야, 시장이 이래 일찍 마친다. 그 6시, 앉아 6시 뭐한 15분이나 20분 됐는데 다 마쳐버렸네. 아예 막 문을 다, 저 안에 보니까 시장 1층에도 보니까 커튼 다 치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다 마쳐버렸어요. 요즘은 막. 옛날에 이런 데 오면은 무슨 예식장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축복, 행복, 하여튼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충 그런 이름의 저 예식장들이 여기에 막, 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이 동네가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왜, 결혼식 하면 온 시골에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다 올라오잖아요. 막 관광버스가 진짜 많았거든요. 뭐 행복, 축복, 비둘기,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예식장들이 딱 기억나는 거는 행복하고 축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 예식장은 내가 지낸 것 같고. 어릴 때이 동네 또뭐 다운타운 타운인가 시티 타운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나이트클럽 그 있었던 그 기억이 나네. 내 친구 요몇번 말했던 건데, 아, 축복 있네. 앞에 축복역장이 있습니다. 아직 있네. 요때 하여튼 다운타운인가 뭐 뭔가 하여튼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이 젊은 아들 가는 중에 부산에서 최고 물 좋은데, 그때 저도 뭐 그갈 형편이 아닌데, 이제 그 친구놈, 우리 친구의 누나가 그 나이 다운타운인 가는 나이트클럽 지배인이었어요. 그 지배인 그 애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많이 갔지. 예, 많이 가서 술 많이 얻어먹으러 다녔습니다. 요 축복역장 있죠. 축복예식장 있고, 옛날에 어제 제가 그, 낙지 볶고 조박낙지 하처구나. 저 집이네. 다음에 내 절을 한번 다시 와야 돼. 저 집이네. 진짜, 막, 맛있게 먹었던, 제가 일단 낙지는 제가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낙지집을 딱히 뭐몇번 가보도 안 했어요. 몇 번은 가보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제 나름으로 먹은 중에서는, 아, 저 집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저 집이네. 제가 전에도 한번 저기를 오고 싶어서 올라 그랬는데, 어디 있는가를 몰라갖고 내가 못 왔거든요. 그때는 얼떨결에 뭐 어떤 사람하고 뭐이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막 그냥 대충 들어간 집이 저 집이었어요. 저 조박낙지. 예, 저 집. 보니까 기억이 나네. 그 기억에 참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조박낙지가.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한번 요걸, 이제 단디 알았다. 전에도 한번, 아, 저 집을 한번 와야지, 마음은 그래 하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 거 알아요, 어제. 제가, 아, 이거 바람불 빨리 띄어야 되겠다. 좀 번드릴 거예요. 야, 조박낙지 사장님, 내 다음에 가면은, 밥좀더 주세요. 하긴 저집밥더 달라도 밥은 더 주더라. 앞으로 이거 제가 이거 소개시켜 주는 것도 이게 아니라 단가가 그죠? 보통 단가가 아닙니다. 안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이 구독자가 자꾸 많아지면 제가 이렇게 가면서 까불지 말라고 예, 미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좋아요수도 안 나오는데 무슨? 구독자 수가 뭐 중요합니까? 어떻게 되더라? 한번더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거 유튜브는요, 구독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요, 어디, 요. 자, 시민회관이 요, 여기서, 자, 오른쪽 이쪽으로 가요. 시민회관이랍니다. 제가 오늘 시민회관 가는 이유는 오늘 그 국악이 무료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갑니다. 그 아는 지인께서 오늘 국악 공연, 저도 막 공연은, 국악 이런 건 사실 잘 안 보는데, 저 유튜브 때문에, 그 뭐랍니까, 유튜브도 알고, 저 노래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 시내 각종 그 축제 현장은 제가 웬만하면 안 빠지고 다 가거든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뭐 매돌달이 어디서 무슨 축제가 있고 지금 막 웬만한 건 다 깨고 있습니다. 좀 이제 남은 것도 송도에 보면은 그 고등어 축제 남았고, 그때는 한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여갖고 고등어 해물로 한번 가시다. 1인당 한 2만원, 1인당 한 2만원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소주하고 다 해갖고. 그래갖고 고등어 해하고 만 그 하실 분은 아마 10월 뭐 매달 첫째 주, 아니 금요일인가 토요일 가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고 금요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토요일 가면 진짜 사람 많아서 짜증납니다. 토요일 날은 너무 짜증나고 평일날 금요일이나 가면 그래도 좀 덜한 편이거든. 첫날에 가면. 그렇고 또 무슨 말 할랬지. 아 그래, 저는 그래 웬만하면은 노래하고 그런 걸 제 정서 함량을 위해서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노래 듣고 좀 몸 좀 한번 흔들흔들 하고 이러면 나름 스트레스 풀고 오는 그런 편. 아 여기가 부산 시민회가 있네. 그래서 그런 데는 자주 가는 편인데, 그래 아는 지인께서 오늘 요 시민회관 요서 국악공연 무료로 한다 해갖고 그 정보를 주셔가지고. 근데 또 뭐 초대기도 없으면 뭐 알려주는 거 아닐까. 씨. 자, 여기가 부산 시민회관입니다. 아, 초대권 없어갖고 안 여주면 큰일인데. 나도 이거 저거 무료 공연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고 막, 그거, 알려주고 이랬거든요. 요 앞, 요거는 뭐지? MBC, 어, 요거 또, 야, 또 MBC 있는 거는 또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있었나, 여기? 아이고야, 만나면 좀, 나 MBC가 그 밀락동인 줄 알았더만. 밀락동 그거 있거든요. MBC, 그 공개, 아니다, 무슨 뭐, 방송하는 그런 큰 강당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초대권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입구에서 초대권 달라고 그러니까, 아, 지금 초대권을 주시네요. 초대권 달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영감탱구리님들, 이렇게 혼자서 쓸쓸히 계시는 분들, 이런 뭐 문화공연 있잖아요. 이런 거 무료라는 거, 이런 거 정보를 좀 어디서 이렇게 만약에 뭐 지나가다 현수막이라든가, 어디 이런 공연 있으면, 이거는 일부러라도 가서 보세요. 그냥 가서 막 지기 오면 잠깐 10분이라도, 앉아있다가 그냥 나오시더라도 이런 거는 그냥 한번 그 문화를 내가 진짜 이런 거는 내가 안 맞다 해도 내가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것도 또 뭔가 모르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단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뭐 아따 내가 지금 뭐 그런 뭐 국악을 듣고 뭐 내가 나는 내 체질이 안 맞다, 나는 막 막걸리나 먹고 어디 그 저 뭐고 그 뭐, 떨었다나 듣고, 막, 이게 딱 내 체질이지. 아이고, 나는 막, 그런 거는, 나는 막, 듣적 없다. 하지 말고, 자, 내 말 잘 들어보세요.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가서, 10분을 앉아있더라도,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는, 이런 데하고 나하고 체질이 안 맞다. 안 들어도 좋으니, 그럼 내 꼴통할배 말 듣고, 내 한 번만 갔어. 막 그런 거. 한 번,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그 경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 일단은 가가지고, 한 10분만 앉아있는데, 그래, 내가 한 10분만 한번 앉아있어 보자. 내하고 안 맞지만은. 그러면서 가셔가지고, 딱 10분만 앉아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남들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남들 한옥승 지르면 같이 한옥승 지르고 막 일어서 가지고 와 브라보 브라보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 나도 브라보 브라보 하고 박수 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딱 10분 아 20분만 한번 딱 그래 해보세요. 해보면 재밌어요. 모든 게 재밌습니다. 일단 내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그 말이거든요. 그냥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야 그게 내한테 와요. 나는 마음 안 열었는데 그게 내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마음 안 열었는데 마누라가 내한테 오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예쁘게 봐주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사랑한다 예쁘다 참 뭐 아름답다 그럼 상대방이 내보고 니는 더러운 놈이네 그럽니까? 아유 당신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해야 해주는 거요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뭐 어디 막걸리집 가도 할매 앉아있더라도 왔다 우리 할매 막 아가씨네 와 이래 예쁘노 하고 막 이래 보이소 그러면 막 안주 하나 더 줍니다 서비스로. 자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